다음에 붙여주든지 빠지면 완전히 빠져주든지 거리를 줘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사이 이 보네코알 선수가 연결 동작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아주 뛰어납니다. 거리를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웬만한 거리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거든요. 신장도 183cm. 이체급 선수 가운데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190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만 다리가 길기 때문에 뒤로 빠지면은 길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에 짧게 앞발로 내려차면은 얼굴을 차서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잘게 잘게 네. 나가야 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 공격도 한번 과감하게 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들어오는 선수는 방어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빠진다 빠진다라고 알려주는데 갑자기 또 공격을 해주는 그러한 전술이 지금 순간적으로 필요하죠. 왼쪽 누니가 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왼발이 치거든요. 네, 바로 흰색 보호대가 우리 한국의 성명섭입니다. 자세죠. 자세가 싸우고 자연스럽고 어머니의 권유로 시작했던 태권도 금메달을 따서 꼭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명섭 가볍게 움직이면서 자 같이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조금 박사이브 선수는 지금 좀 빨리 움직여줘야 돼요. 네. 자 서로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을 지금 하고 있거든. 요거 차면 이렇게 때리겠다. 내가 앞발 때면 뒤척이 나오겠지. 네. 서로 간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예측을 못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망설이는 어떤 그 순간에는 과감하게 앞돌려차기 치거든요. 네. 바로 흰색 보호대가 우리 앞으로 어렵게 빕니다. 자 다시 한번 아주 차분하게 잘 사이 보네콸 발 모양을 보여줬습니다만 바짝 붙인 채 흔들어 놓아야 돼요. 흔들어 놔야 돼요. 가볍게 움직여주고 있는 우리 한국의 일정적인 순간에 보여주려고 그렇게 안 보여줬군요. 보여줘서 그걸 들어오는 걸 다시 되받아칠 수 있는 그런 저 들어가 그렇죠. 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아 지금은 돌려차기에 얼굴 맞았는데 점수가 하나가 더 올라갔거든요. 하나가 더 올라올랐습니다. 얼굴 돌려차기 한 번만 돌아서 해서 3점인데 네. 카운트가 안 들어갔는데 안 지금 한 점이 더 올라갔어요. 지금 그 전종 코치가 얘기를 적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대2예요. 그렇습니다. 얼굴 찰 경우에는 2점이고 네. 카운트가 들어가야지 3점이거든요. 카운트가 안 들어갔고 바로 그렇죠. 일어났거든요. 네. 그렇다면 두 점만 올라가서 4대2가 돼야 맞습니다. 주심이 지금 부심들을 불러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적절하게 지금 바로 네.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주심이 옵니다. 다리가 길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상대가 빠졌다 얼굴 나오거든요. 그렇죠. 신장도 더 크거든요.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강한 몸동작과 속은 동작을 심판이 4대2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4대2입니다. 이선장 교수도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 전정우 코치도 바로 벌떡 일어났거든요. 5대2가 아니고 4대2입니다. 아주 차분하게 잘 경기를 치렀습니다. 준결승에 진출해서 2단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제는 공격적인 어떤 스타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가요? 네. 뒤차기라든지 접근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네. 접근전을 해서 난타전을 들어가줘야 됩니다. 붙여차는 기술은 받아차는 기술인데 우리의 나래차기로 좀 먼저 그렇다면 네. 선제 공격을 할 필요가 있겠군요. 예. 네. 선제 공격을 하고 선제 공격을 하다 보면은 하디 선수가 또 급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네. 나오는 걸 다시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끝날 때쯤에 그때 쫓아가면은 갈 길 바빠지면은 체력 소모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부산에서 이 사이 보네콸의 경기를 봤는데 자기가 앞서고 있으면 뒤로 많이 빠지는 선수거든요. 네. 자, 송병섭 급할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할 건은 없어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먼저 기선 선제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움직여줘야 돼요. 자, 하디선 들어오면은 오른발을 받아차려고 하죠. 겁낼 필요 없습니다. 네. 똑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자 그렇죠. 왼발 왼발 빠르죠. 좋아요. 나래차기까지 나래차기. 아 그런데 사이 보네콸 점수만 올라가는군요. 뒤로 물러나면서 찾는데요. 뒤로 물러나면서 그 몸통을 아마 정확하게 다시 한 점 허용 잊어야 됩니다. 점수는 잊고 경기만 해야 됩니다. 들어와서 붙는 거거든요. 왼발 스텝을 줬다가 상대가 움직이면 그냥 바로 때려줘야 돼요. 볼 것 없어요. 단발 공격으로는 성공이 안 되거든요. 되죠. 연달아 차야 됩니다. 연타 그렇죠. 뒤차기. 아니, 상대가 뒤차기를 좀 알았습니다. 미리 발 들어줍니다. 사이 보네콸 점수판 한번 봤죠? 자 스텝으로 움직여줘야 돼. 한 번에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좋아요. 왼발 돌려차기 들어갔는데. 시간은 멈추기 때문에요. 몸통 밑으로 네. 때려서 지금 다리를 좀 아프다고 지금 하고 있죠. 네. 괜찮습니다. 기선을 뒤를 모아서 이래저래서 부상 당했습니다만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투혼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 적근적으로 좁혀 들어가야죠. 점수 만회하고 2회전 끝내야 되거든요. 이제 차 들어갑니다만 계속 붙어요. 감점 하나 줬고요.
자, 그렇죠. 계속해서 싸이 보내고 할. 이제는 자기가 계속 전광판만 보고 있거든요. 점수에 앞서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야 안 합니다. 때려줘요. 집착이 연속 찼으면 좋겠습니다. 나래창이 나가야 돼요. 그걸 알고 붙잖아요. 한번 공격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짧게 얼굴 내려차면 참 좋겠는데요. 한번 과감하게 나오잖아요. 돌려차기 나래차기 좋습니다. 점수가 일단 사인 보레콜이 올라가고 우리에게 한 점 주는데 얼굴 돌려차기 과감하게 시도를 저런 시도를 해줘야 돼요. 아 6-3입니다 지금 이제 갈피를 바꿔줬습니다. 네. 3회전 때는 무조건 공격적인 스타일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움직임과 속임 동작을 통해서 접근전에 점점 좁혀 들어가고 때려주고 난 다음 상대가 나오도록 유도를 또 해줘야 되죠. 이 오른발 네. 돌려차기 그냥 거리 주니까 여지없이 들어갔거든요. 거리를 줘서는 안 돼. 다리가 확실히 길지 않습니까? 네. 오른발 단발로 들어가니까 네. 오른발 한번 속이고 왼발이 같이 나간다든지 같이 나가준다든지 아, 안타깝습니다. 조동작을 하고 뒤차기를 때려줘야 돼. 저럴 때 뒤차기나 뒤후려차기